너무 더럽지 않냐? 여기 괜찮아? 안녕하십니까? 고신컴퓨터의 고신영입니다. 자, 오늘은 요 USB 인식이 안 될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앞쪽에 꼽을 만한 USB 세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무선 사용하실 때 쓰는 리시버, 메모리 카드, 그리고 외장 하드, 이렇게 순서로 보통 많이 쓰실 텐데, 이게 앞에다가 USB 메모리 같은 경우 꽂으면 금방 잘 인식이 되실 텐데, 외장 하드 같은 경우에는 꽂게 되면 인식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첫 번째 방법은 뒤에다 꽂으시면 돼요. 뒤에다 이렇게 책상 밑으로 들어가야 돼서 힘드셔서 잘 안 꽂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될 수 있으면 안 쓰실 때는 빼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USB는 16V, 5V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로 충전도 하시고, 이 앞에 있는 단자가 5V의 직류전원을 정상적으로 뽑지 못하기 때문에 인식률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떠세요? 느낌이 오시죠? 방법 두 번째는 파워를 교환하시면 됩니다. 조금 와트수가 높은 파워로 교환을 하시게 된다면 USB 인식률이 올라가고 컴퓨터 수명도 올라가게 되고. 약하는 것 같다고요? 자, 세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컴퓨터 안쪽에서 USB가 연결되어 있는 포트를 변경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변경을 어떻게 하시냐면, 자, 여기 있는 USB 포트를 빼셔서 옆에 있는 포트에다가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컴퓨터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을 때 거의 보통 하단 부분에 USB 포트가 거의 다 들어가 있게 돼 있고요. 잘 못 찾으시겠다면 매뉴얼 책자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게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요즘 보드들은 요 앞쪽에 FUSB1, FUSB2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 보시고 색깔에 맞춰서 옮기신다든지, 일단 USB 포트를 찾아서 따라가서 뽑아보세요. 뽑아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아마 정 못 찾겠다면 매뉴얼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다 귀찮으시면 USB 연장선이 있습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최대한 짧은 걸로 구매를 하셔서, 5m 이상 넘어가면 인식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사시지 마시고 최대한 짧은 거리로 한쪽은 뒤에다 꽂으시고요, 하나는 책상 위에 올려두셔도 괜찮고, 키보드 옆에 글루건으로 쏘셔서 갖다 붙여놓으신 다음에 이걸 사용하시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활용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한 번씩 꼭 한번 해보세요. 가격도 되게 저렴하세요. 저렴하세요? 그래 그랬어.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니까 이걸로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USB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라면 허브에 유전원이라고 아답터가 들어가는 그런 허브가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시면 인식률 굉장히 올라가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사용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USB 포트 인식이 안 될 때 방법 몇 가지 알아봤는데요. 저는 오늘 고고신컴퓨터의 고신이형이었고요. 꼭 한 번씩 사셔서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하시고 좋아요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가성비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가격대도 가장 저렴하고,